As in the case of the A of the human genome map and inventory, 인간의 개놈 맵. 개놈. 개놈이 뭐지? 개놈. 개놈 아니 개놈? 개놈 잘 몰라. 이게 유전자 지도일 거예요. 인간 그 유전자 지도와 인간의 어떤 유전자 지도의 인벤토리 항목, 항목의 A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퍼블릭리 공개적으로 그런 프라이빌리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연구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쨌건 퍼블릭리가 A, 프라이빌리가 B 이런 연구는 매일 취익을 가열된 토론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뭐 리서치 발견의 소유권, 비한 소유권에 대해서 가열된 토론을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아휴, 몰라 개놈지도. 나오자마자 짜증나는 인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얘가 실험이라고. 이 실험을 A하는 경우가 미리 나와 있을 거야. 그럼 A는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놓으면 될 거야. 이 실험의 경우에서처럼 어쨌건 하고 싶은 말은 퍼블릭리하게 뭐니 퍼블릭리하게 그다음 프라이빗리하게 자금 받은 두 가지 연구가 나올 거고 얘네가 리서치 발견 연구 결과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토론을 막 해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건데 어떤 소유권을 원하냐는 거지. 알았어, 너랑 네 친구랑 무언가를 했어. 이게 돈이 돼. 엄청난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싶어? 너는 네가, 네 친구는 네가, 친구가 갖고 싶겠지. 아이, 너는 네가, 네 친구는 네가. 아, 이 친구 착하다. 네 친구 겁내 착한데. 자, 요걸 갖지 않겠어? 아, 외로워. 씨, 아침부터 지금 코로나. 씨, 어? 이틀째 휴원 중인데, 씨, 난 아침 9시부터 이틀 동안 유튜브 겁내 올리고, 씨, 찍고 있단 말이야. 외로워. 혼자 얘기하고 있어. 컴퓨터 세대 두고. 자. 나왜안 쉬니, 근데? 씨. 난왜안 쉴까? 이 소유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유권을 갖고 싶은지가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쩐 리서치 파인딩을 했다고요. 그럼 넌뭘 갖고 싶어요? 처음, 궁극적인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 일시적 소유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걸 배타적 소유권이라 그래요. 독점이죠, 독점. Exclusive ownership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냥 exclusive 답이요. 끝이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돈 되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다섯 번째예요. 자, 다시 갑니다. Because scientific research, 아, 니넨 처음, 난 다섯 번째. 그 과학적 연구가 너무 자주 행해집니다. 여기 흔적 있죠? 자, 안 지워진 흔적. 행해집니다. In the interest, 이득으로요. 이익으로요. National Defense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너무 자주 행해집니다. 아니면 Under the sponsorship of a private firm, 어떤 민간 회사의 후원하에서 연구가 자주 행해집니다. 근데 민간 회사들은 어떤 거예요? 희망하는 거죠. 뭘요? 이득을 창출하기를요. 뭐로부터? 이 발견의 적용으로부터 이득을 창출하기를 희망하죠. 뭐 국가적 방어. 아, 국방이라고 쓰면 좋겠네요. 국방 나와 있어서요. 국가적 방어. 국방이죠, 이런 게. 참, 한국말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국방의 이득을 위해서도 행해지고요. 그러니 이러한 발견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프라이빗 펌으로부터도 이거의 후원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 그 공통의 소유권, 그 다음에 그 출판에 대한 기준은요, 종종 유보되죠. 그러니까 둘이 한꺼번에 돈이 투자가 됐나 보죠. 그러다 보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은혜하죠. 반땐 가름되나요? 자, 그러한 상황은요. 하블랏 초래해왔습니다. Innumerable 셀수 없는 갈등을요. 과학적 서클, 무슨 주기에서 과학적 서클? 과학적 서클을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 원? 몰라 이씨 과학계야 과학계. 그러니까
과학적 주기로 막 이래도 돼요. 그냥 과학적 발견해서, 근데 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냥 과학적 연구, 그냥 과학 분야에서 셀수 없는 갈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 이셀수 없는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잘 봐요. 첫 줄이 답이에요. 첫 줄이 답이죠. 이런 The norms of common ownership and publication. 그러니까 공통의 소유와 출판이 유보가 됐죠. 왜요? 그 National Defense. 그리고 어떤 private firm. 아, 이거 너무 확대해서 가나? 그냥 국방을 위해 수행되는 거라면요. 국방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는 그 퍼블릭리하게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 폼즈는요. 프라이빗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 AB 사이에서 두 개가 공동 출자한 거라고 봤을 때이 소유권과 출판에 대한 권리는요. 유보됐잖아요. 그러니 이 배타적 소유권에 대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 A는 이 퍼블리케이션 이게 들어가야겠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수한 상황에 관한 예를 하나 보자고요. Outstanding examples. 두드러진 예는요. Is the race입니다. 자, 경쟁이죠. 어떤 경쟁이요? Publish, 출판하는 거죠. Complete map. 완벽한 지도를 출판하려는 어떤 경쟁이죠. 그리고 완벽한 inventory, 목록을 출판하려는 경쟁이죠. Human genome, 게놈씨. 이거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요. All the sequence of human DNA that constitute the thousands, 우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인간 DNA의 모든 시퀀스가 되죠. 몰라도 돼요. 개놈,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하려고 하는 그걸 예를 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예를 들 건데요. 이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랑 B가 둘이 동시에 투자했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치는 누구 거? 결과물 누구 거? 얘도 갖고 싶고 얘도 갖고 싶겠죠? 요거로 보시면 되죠. 2001년에 Two Rival Group 나왔죠. 경쟁했대요. To be the first. 처음이 되고자. 뭐 하고자. 그 연구를 완성시킬 첫 번째가 되고자 경쟁을 했대요. One은요. In the private sector였고요. 몰라요. 그리고 the other 두 번째는요 그 government funded laboratory had it 몰라도 돼요 어쨌건 두 번째는 이랬대요 argument이죠 너무 너무 성의 없이 넘어갔나요 괜찮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논쟁이요 raised 격분했대요. 격노했대요. 그러니까 맹렬히 지속됐죠. 뭐에 대해서요? The private cooperation이 특허를 establish, 설립하려고 했던 거죠. Human genetic sequence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a violation of the norm of openness. 공개적 기준에 대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lazy도 뭐했죠? 이 lazy도 뭐가 뭐냐면요. 격렬이 된 거니까 그 히티드 디베이트가 되고요. 이 오버 뒷부분은요. 이 오버 뒷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프니스에 대한 기준의 위반인지 아닌지죠. 왜요? 얘네가 이스타블리시 페이튼트 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뭐 하려 그랬어요? 처먹으려고 했겠죠. 이게 답이시라고요. 자, the public laboratory는요. 뭐 had or claim to have no such business interested 그런 사업적 이득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had claim 주장해 왔죠. 궁극적으로 결국 campaigning team 그 경쟁하는 팀들은요 compromise 타협을 했고요 발행했습니다. joint publication을요. 하지만 그 논쟁과 법적인 싸움 그 유전자 물질에 대한 issuing 페이턴트에 대한 컨트리뷰시랑 리걸 배틀이냐 have continued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분야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갈게요. 그냥 문제의 본질을 봐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